부모, 자식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부모들이 모르거든. 자식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자기 생각, 자기 당신 생각대로 안 움직이니까, 아이고, 저놈, 응? 속상해하고. 자기 스타일로대로 또 가리키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어야 돼. 자식도 자식 생각이 있어. 나도 내 생각이 있어. 그 요 생각을 내가 부모, 내가 낫다고 해가지고, 내 새끼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 같겠거니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건 진짜, 교육을 잘못 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존중해줘야 돼요, 자식을. 쉽잖아. 자식 잘 키우려면 자식 존중해주면 된다고. 자기가 틀릴 수도 있어.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자, 그런 부분들을 사주로 냉정하게 보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잘잘못은 없어요. 다만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수적으로 뭐 자식이 어떤 적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뭐 엄청나게 볼 게 많지. 자. 74년 7월 25일. 찾으라고? 네, 빨리 불러야지. 네. 저 갑인요. 신내월 정묘. 시는 을사 같기도 하고 그 전에. 신미월. 네. 그다음. 정묘. 정묘야? 네. 씨는 을사인 것 같은데 그 정인가도 쉽고 잘 모르겠어요. 갑진도 될 수도 있다? 네. 아침이라고 했는데 저 네. 을사 같긴 해요. 제가. 왜 을사 같다고 생각해? 명리를 잘 몰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벌써 이게 시가 자식이란 말이야. 시주가 자식이에요. 네. 예. 그러면 오늘 이게 지금 헷갈리잖아. 네. 그럼 자식 사주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요게 나오겠지. 이 모습이 자식 모습이니까. 네. 여러분 그걸 그렇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몇 명이야? 한 명. 한 명. 정사월 신유일 정사 왜? 신유일주 병신시 딸 따님 이렇게 해야지 네. 엄마 무인생이면은 98년생? 네. 98년생이면 2, 3, 4, 5, 6. 26? 제가 저희 딸이 몇 살인지 정확히 26인가 7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26. 지금 우리 이 서구당은 작년에 만 나이로 제도가 변했죠. 그 쓰기 쉬워. 왜냐하면 대운수가 딱 그 만나이거든. 대운수 여러분 그 어플에 나오는 대운수가 만나이야. 그러면 실제 나이로 그렇게 환산을 해서 보면 된다고. 그러면 이 나이는 지금 본 나이는 27인데 만나이로 치면 26이라고 그래. 본인은 이게 74년생이면 6, 7, 8, 9, 10 올해
50이란 말이야. 네. 근데 실제 나이는 51세. 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런 나이 세는 거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로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면 돼. 나는 딱 뭐 만약에 66년생이다. 그러면 6이니까 10 빼기 6은 4가 남잖아. 그지? 그러면 다섯 개 세는 거야. 4, 5, 6, 7, 8. 8. 응? 그러면 58세. 이렇게 계산을. 좀 복잡해? 이거 나만 계산하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이런 거야. 자, 하나하나 보자고. 본인은 직업이 뭐예요? 글써요. 작가. 작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이제 작가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이 작가라는 거는 인성이 있어야 돼 사주에. 네. 응? 응. 그러면 이게 인성이잖아요. 네. 이거 인성이잖아요. 이 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인묘진. 그지? 일단은 그렇게 고려를 한번 해보자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다 보면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미중에 이제 올라온 거란 말이야. 그지? 네. 월을 보면 그 용신의 글자에 대한 직업성이 있는 거니까. 미중에 간목이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인성 쓰는 사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인성이 많으니까, 인성 쓰는 사주가 뭐 작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부동산 넣는 사람도 있고, 가장 인성 잘 쓰는 사람, 인성을 쓰는 게 뭐냐면 교육이야.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면 뭐냐면 영업이야.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인성을 활용하는 거는 작가라든지, 자기 책 쓰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그 직업성을 가진 거야, 본인이. 근데 이제 작가다라는 거는, 이게 이 사주의 또 특징이 뭐야? 무관이잖아. 무관은 프리랜서면 좋다고 그랬죠? 자기 일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잖아. 간섭을 싫어하고 그런 거니까. 그럼 무관의 직업이 어떻다고? 보통? 공무원 아니면? 예?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닌다 하면 자기 특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프리랜서로 간단 말이야. 이꼴 저꼴 안 보고, 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패턴인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많은데 이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보기엔 이게 만약에 방합이다고 하면, 인묘진이라는 방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 본인이 지금 작가다 하면, 그 작가의 세력이 있을 거야. 그러면 진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진이다 하면 반드시 무슨 무슨 학회가 있다거나, 그런 모임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잘 거시기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 이런 거야. 무관들은 누구한테 막 의지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잖아. 그죠? 양인이고 하니까 또 이거 미가 양인이야. 그러니까 성향은 뭐냐면 남 이렇게 단체에서 막 소속돼 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고 오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려고 오는 거야. 네, 그럼 내 마음대로 가려고 오는 성향이 인묘진을 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묘진은 그 세력에 내가 가문 같은 거니까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성격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근데 내가 그런 성격적으로 그냥 나 혼자만 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인묘진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가져야 될 뭐 모임이라든지 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야 되겠지? 있어야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사주는 이런 임묘지는 생각의 바다에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 미토 인미 기문이 있잖아. 4차원인 거야. 생각이 엉뚱한 거야. 네. 생각이 굉장히 나만의 그 사상이 굉장히 엉뚱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운동성은 뭐냐 하면 인묘진이라는 게 있으면 그냥 그냥 알고 싶은 사람 그냥 작가인데 이게 해묘미도 있잖아요. 삼합운동을 한다는 거는 또 이걸 가지고 뭔가 그 돈을 삶이라든지 능력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작가 된 거예요. 이때요. 그냥 글 쓰는 사람인데 작가하면 작가해서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삼합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그냥 사주 딱 쓰면 본인 여기 잘 온 거야. 그 많은 그 실타래처럼 엉킨 거기에 생각도 어떤 거냐면 관이 없으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객관적인 게 아니야. 그럼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분석하고 내 마음대로 거시기 하는 나만의 생각을 가진 유일무이한 사람인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고 싶은 거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똥인지 오줌인지 이거 가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좀 독특한 뭐 나만의 뭐 문학 소년이라든지 응? 거기 정화는 더 좀 그래. 정화는 또 문학적인 게 아니야 또. 이과적인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이게 거기에 이게 또 제극인이 된 거잖아. 제극인. 예. 제극인은 뭐라고? 요런 패턴에서는 분별 능력이야. 분별심이라고 해야 돼 그걸. 딱딱딱딱 분별하는 거야.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자칫 내 맘대로 분리하고 내 맘대로 분별하고 내 맘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 남들의 일반적인 사상하고는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거지. 나만 일방적으로 해석하나? 여러분들도 같이 해석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천천히 할게. 그러면은 우리 딸내미가 있는데 이 딸내미는 또 어떤 사주야? 완전 정반대지. 여기는 관성이 강하잖아. 그죠? 네. 아니, 그거잖아. 사주에 이 병호 어떤 거잖아. 이거잖아. 무토도 떴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좀, 뭐, 이게, 이제 을목이 떴을 수도 있고, 어떻든 월에서 뜨잖아. 그러면 나는 자, 사람 잘 안 만나려고 했다고 했죠. 근데 용신이 뜨면 본의 아니게 만약에 작가가 되잖아? 그럼 어디 가서 막 강의도 할 수도 있고. 뭔 얘기냐? 그러면 영원히 초야에 묻혀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앞으로 언젠가는 누가 불러줘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거나, 누가 알아봐준다거나 하는 인자는 반드시 있다. 그게 용신의 개념인 거야. 그럼 여기는 사중에 병화가 떴잖아요. 이런 게 썩어도 준친 거야. 여러분, 사회적으로, 뭔가 나온 거거든, 천간에. 나온 거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은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용신은. 근데 여기는 용신 혼잡이 됐잖아요. 요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관쌀 혼잡이 돼버리는 거야. 관쌀 혼잡인데, 자, 요 지지의 모습을 봐요. 이것도 신유술이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기는 있지. 신유술이라는 비겁의 집단은. 여기에 특징은 뭐야? 관쌀이 강하고, 관쌀 혼잡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걸 용신 혼잡이라고도 해. 이제 근데 비겁이 방압을 짰다. 그 다음에 무식상이야. 무식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관살 강한 무식상이야. 그러면 그 관살을 대항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그 비겁 방압이네. 그럼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되겠지.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려면 방압에 들어가야 되겠지, 내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야. 직업은? 26. 지금 인턴해서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인턴? 그냥 GS라는 회사에서 무슨 회사 인턴? 네. 뭘 할지 자기도 몰라. 전공은 뭐야? 전공은 영문학인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서, 얘도, 그림도. 잠깐만. 전공이 영문학이라고? 네. 영문학이 적성이 맞아 안 맞아? 또 네. 그림? 네. 그림이 적성에 맞아 안 맞아? 식상적인 행위를 하는 게 전혀 안 맞잖아, 무식상이니까. 네, 그림은 책도 내고 그러긴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전공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 맞다 안 맞다는 뭐냐면 식상이 있으면 잘 그릴 거 아니야. 얘는 어떤 거야? 그림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지. 내가 만약에 그림을 전공을 넣으면 그리기도 하지만 그게 그려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무식상이 뭔 어떤 뭐 만약에 음악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 음악 뭐 소개 뭐 이런 패턴으로 가. 플랫폼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라. 중개 소개 무식상의 직업은 반드시 그렇다. 근데 그림 쪽으로 작업하는 개인 작업 같은 거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별로 안 맞아요. 그렇지. 그건 하고 싶은 거하고 맞는 거하고는 틀려. 저희는 그런 거 했으면 하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거시기를. 특히나 뭐 무식상들 보잖아. 뭐 악기 다룰 줄도 모르면서 막 사고 싶어 가지고 막 그런다. 기타 막 해가지고 기타 치지도 못하면서 기타 사달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도 저 인성 있고 이렇게 관성 강하잖아. 그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오히려 식상이 있는 사람보다 하고 싶은 건 더 많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잖아? 소음이야. 그러니까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떤 건, 내가 만약에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어. 음식이 맛있어서 그걸 만들고 싶은 거야. 단순하다니까. 무식상 어떻게 생각하는 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어. 내가 이거는 잘한가 못하는가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하고 싶다면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막상 하잖아. 아이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게 좋으면 그 직업을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는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그 그려진 거를 전시하거나 소개하는 직업으로 간다고. 아니면 이게 그림이 아니다. 완전히 때려쳐버려. 그럼 또 다른 것도 가. 그런다. 본질이 그게 있다는 거지. 식상행위를 오래 할 수는 없어. 지쳐해. 좋아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좋은데, 좋은데, 만약에 해보니까, 아구, 피곤해. 잘 안 돼. 해야지 말아야 돼. 식상이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지금 상담하는데 지금 살짝 거시기 되는 게, 이제 본인 같은 경우 이게 제극인이 이렇게 되잖아. 이런 스타일이 전형적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이세요? 하면 아닌데요. 학원에서 애들 가리키는데요. 하는 스타일인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지금 살짝 그랬잖아.
이 그림을 모으면 안 된다 하면 그 안 된다는 거에 그냥 꽂혀버려. 아니 얘 좋아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속단 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속단 나는데 관성까지 없으니까 굉장히 깔끔해. 관성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뭐 무슨 뜻이 있어서 얘기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관성이 없잖아. 내 생각에 딱 아, 요 생각했는데 요거 오면 아닌데요 이렇게 그냥 나와버려. 그게 잘못은 아니야. 그게 본성이다 이런 거지. 그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야. 솔직한 건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지. 가끔 그 어느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아주 눈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 눈치 없는 거는 뭐냐면 관성이 없는 거야.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거지. 상대를 의식해야 눈치라도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은 많어. 생각은 무지하게 많잖아. 완전히 내 속에 그냥 막 어마어마한 미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그지? 네.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런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이해력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거 엉뚱한 사춘기 소녀 같은 소녀도 됐다가 여기는 또 장군도 되는 거야. 양인이 있다고. 양인은 선모스마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런 기질도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성격을 보자고. 성격을 여기는 그나마 식신이 있는데 인성도 많으니까 좀 여기도 좀 이기적이잖아. 뭐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우선이잖아. 근데 또 무관성은 그런 건 또 있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 얘다 하면 그건 이제 그런 거 안 따져. 근데 본질은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게으른데 이게 또 있으니까 요거는 이 미토는 바쁜 거란 말이야. 그지? 이 월주는 바쁘다 이런 거야. 맞잖아. 미토는 선수라고 했잖아.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뭘 해도. 노련한 거야. 노련한 건데, 인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좀 게으를 수도 있어. 그, 죽었다 깨도 내가 싫은 건 못해. 맞잖아. 죽었다 깨도 내가 싫어하는 건 못해. 맞지?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신금이다. 일간이? 신금일간 어때? 난 소중하니까 이거잖아. 내가 보석이잖아. 일간 중에 가장, 그래. 신금.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보석이다 하는 거잖아. 가장, 어떻게 한 거야? 조한 거니까. 냉정한 거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런 신금이 무식상이야. 거기 관살이 있어. 그럼 어떤 거야? 공주병 걸린 거 아니야. 완전히 그냥 팔짱 끼고 좋고 나쁨 따지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또 천우귀인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이런 사주는 세상 친절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친절해야 되는데 그게 친절한 거하고 가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분입학 못하는 게 있단 말이야. 본인은 모를 거야. 본인 기준에서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무식상들은
늘 친절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 보여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친절하면서도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내 걸 해줘라 하는 본능이 있거든. 그걸 대놓고 얘기도 또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 기운을 느끼게 해버려, 상대방들을.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놓고 이런 26살짜리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 아닌데요. 이러는 거야. 예? 절대 그러지 않는데요. 이러는 거야. 세상 예의 바르고, 세상 친절하고, 아까 얘기했죠? 세상 바른, 아주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오케이? 그런 성향이다. 그런 성향인데, 본인도 그런 성향이다? 제가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잖아. 근데, 또 세상 보수적일 때가 있어. 무관들이. 무관들이 요거 다 하면 그냥 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내가 굳게 믿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닌데 해도 그거 믿어야 돼.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질이 요런 본질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데 같은 위치가 또 있단 말이야, 여러분. 좀 어렵나? 고지식한 게 있어, 무관들이. 하지 말고, 있잖아, 본인도. 그런 게 있는 거라고, 그게. 근데 그걸 착각한다니까, 그걸 자기가 관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자기 관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 다른 애들이 그렇지 못하잖아, 아, 저는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관성하냐고, 뭐, 그게 진짜 관성은 아니다. 근데, 오리지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요런 스타일. 관성이 강하고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지금 인턴. 아야야야야야야. 이런 글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때린다고. 사중에 이걸 때린다고. 응? 그러면 용신이 극당하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용신이 극당했다면? 올해? 어떻게? 만약에 직장 인턴을 한다. 마음에 들어 하겠어? 안 들어 하겠어? 안 들어오지. 아, 저게 내가 안 맞는 건가? 내하고? 이런 생각 한다고. 용신 두드려 맞으면. 6개월짜리 인턴인데, 그냥 이틀 다. 뭐 그냥 인턴을 경험상에 한 건데, 안 맞는다고 생각해. 이틀 만에 아 이제 회사 같은 건 안 다니고 자기 작업을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림 쪽으로. 그림책 같은 거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는 것도 그런 게 있잖아. 만약에 무식상이 그린다면 자 이런 패턴은 이게 화가 용신이잖아. 그죠? 그지? 그리는 걸 막 묘 있고 막 이래야 돼. 식상이 없잖아. 저거는 뭐냐 하면 차라리 컴퓨터로 그리는 거야. 채색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채색성은 좋은 거지. 손으로 디테일. 여기 정제가 좀 있긴 하다. 예? 근데 무식상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림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실제 이게 작업이 안 되는 거지. 맞잖아. 그러니까 요걸 안 하고 클릭만 하겠다고도 돼. 그러면 그 뭐 어떤 그림이야, 그게? 왜 포토샵 뭐 이런 거 있잖아. 걔가 그런 걸로 그리지. 손으로 그리는 건 그건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렇게 추론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죠? 네. 그 적성을 그런 식으로 보라고. 당연하지. 그거는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각을 키운 거잖아. 그래 놓고 얘는 뭘 하겠다는 거야. 화를 쓰겠다는 거야. 화는 인터넷, 통신, 유튜브. 그걸 하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이 연월에 이게 인성이 있고 재성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인기란 말이야. 손님 줄도 돼. 만약에 내가 뭐 올리면 그거 봐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본인도 이게 이런 것들이 봐주는 사람들이라. 근데 이 귀문 들었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봐주는 거야? 독특한 사람. 천재적인 사람. 이건 나만 알리라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인간이 또 하나 있는 그런 매니아층. 그런 거야. 특이하긴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